좋아요. 진짜 처음에 솔직히 진짜 후회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러고. 아, 여기 직접 운영하신 사장님이에요? 실례지만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7이요. 만으로 26. 어... 네. 딱 봐도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웬만한 부위는 다 있어요. 다 이게 일일이 써시는 거예요? 네, 일일이 다 써는 거고요. 좀 빠진 부위도 있긴 해요, 지금. 모든 부위 할 수 있어요.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좀 밝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할머니들이 좋아하세요. 할머니들이 좋게 봐주셔서 무조건 여기서 사 먹어야 된다고 이러고 다 막 자식분들도 데리고 오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건 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제가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고기 케이크도 있어요? 고기 케이크가 저희가 좀 잘 나가요. 생황 해가지고 금가루랑 해서. 사장님 아이디어예요? 네, 제 아이디어예요.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그래도 예쁜 꽃을 그때그때 선정해서 꽃집 가서 직접 사와서 해요. 근데 바닥에는 이렇게 깔아놓으신 거예요? 아, 가끔 진짜 피곤할 때 있어요. 작업량 많을 때 너무 피곤해서 네. 한 10분씩 누워있어야 돼가지고. 아, 너무, 여기 누워계신 거예요? 네, 약간 너무 어깨도 아프고 막 어깨가 너무 아프면 머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네. 그때 가끔씩 누워있어요. 잠깐. 아니, 손님도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딸랑 하면 바로 벌떡 일어나요. 혼자 이 규모를 하면요. 하루 종일 서있어야 돼요.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오. 계속 뭔가를 계속 해내야 돼서. 아, 이 도마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작업 준비하시려고. 네, 머리 좀 묶으려고요. 일단 대충 집게로 꽂아놓고. 기계가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어, 그쵸. 생각보다 많은데 기름 가져가시는 아저씨가 매주 목요일에 오세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돈 받고 주시는 게 아니라? 어, 이거 기름 드리고 장갑을 주세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는 장갑을 다시 드리고 세탁을 해서 다시 드리고 이거 기름 가져가시고 새 장갑을 갖다 주세요. 고기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른 때는 막 이만큼이 다 기름이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얘는 그래도 살밥이 다 차 있어서 괜찮은 편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정육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면서 정육점을 같이 운영하시다가 버거우셔서 저한테 좀 맡기셔가지고 직장 생활 하다가 와서 이렇게 저의 직업이 되었어요.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만들고 좀 약간 다른 거긴 하죠. 처음에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작업하는 거, 매장 관리하는 거, 이제 돈 관리하는 거 이런 거 다 할 줄 모르는데 하게 되니까 네.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적응됐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맛있겠죠? 우와. 갈비뼈 붙은 삼겹살. 아~ 왜 딸딸거리지?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무서워요. 손이 잘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철장갑이 있었는데 네. 지금 배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철자가 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철이 엄청 이렇게 꼬여있어요. 미세하게. 그래서 탕하고 튕겨서. 아. 처음에 부모님이 이제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런 거 막 쓰는 거 너무 싫어하시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진짜 처음에 솔직히 진짜 후회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러고. 근데 사실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뭔가를 많이 배웠어요.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정신력을 배운 것 같아요. 멘탈이 좀 강해졌어요. 사람 상대할 때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배우는 것도 있고, 돈 관리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있고, 약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진짜 많구나, 여태 너무 편하게 살아왔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항정이에요. 돼지 항정. 하루에 거의 이 안에 계시겠네요. 네, 여기에 있다가 손님 오면 뛰어나가서 계산하고 이래요. 몸이 한 5개였으면 좋겠어요. 맨날 월급 받다가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거고 일한 만큼도 안 벌어지는 거고 이러니까 네.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왜 이번 달엔 돈이 없지? 약간 이런 것도 받아들이는 게 힘들고 어리니까. 근데 이제는 좀 그럴 때도 있는 거고 많이 벌 때도 있는 거고 많이 벌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해도 그만큼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도 회사 생활해서 수동적으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는 게 저는 제 적성에서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입은 괜찮으세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사실 요즘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네. 조금 요즘은 좀 힘들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조금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을 때는 한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 때는 막 설 이럴 때에는 7, 8천, 9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말고 작년? 물가 막 오르기 전에. 물가 막 오르고 나서는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솔직히 아직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도 베이커리 카페 일하실 때보다 낫지 않으세요? 진짜 솔직히 말하세요. 그때가 더 나아요. 그때는 고정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네.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각이 더 넓어지는 것 같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건 돈으로 못 사잖아요. 아직 20대니까 괜찮아요. 되게 성격이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죠? 네. 약간 저 이거 하는 거에 그래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이 나이에 누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네. 그쵸? 재밌어요. 저 고기가 진짜 예쁘네요. 하트 모양. 제가 맨날 하트 모양으로 놔요. 아무도 모르겠죠? 오늘은 좀 조용한 편인 것 같네요, 손님이. 아, 아침에는 사실 좀 조용해요. 주말에만 많이 붐비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는 많아요. 근데 이제 평일 아침에는 가끔씩만 붐벼요. 아침에 손님이 거의 없어요. 행사 상품은 어떤 경우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주마다 돌아가면서 전 상품 돌아가면서 365일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에 좀 힘들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아, 평소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숨어서 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면 네. 여기서 이렇게 발 안 나오게 이렇게 딱 잘 수 있어요. 이렇게 쭈그리고. 그래서 문 딸랑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자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만큼의 부자가? 얼마만큼의 부자요? 저 먹고 사는 거에는 걱정이 없는 나중에 늙었을 때.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 계획이요? 그냥 뭐든 포기는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은 하고 사는데 사실 저도 제가 어떤 생각을 정확히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항상 즐거워요.